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해? 다 각자 도전하자. 우리 익숙하니까 이제 당번역 맛이 갔네. PA게임 56화 리뷰를 위해 여기 광신도 넉스 윤천지 넉스입니다. 예. 그리고 액체인간 유리사. 안녕하세요. 그 천재 호소인 유리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또 빠다 보니까 가볍게 원하는 음료 한 잔씩 하면서 여기 안주 또 스페셜 안주 준비했어요. 야생 스페셜. 정글 세트. 이거 드리면 저 코인으로 바꿔 주시나요? 코인 얘기 여기 금지역이긴 해요.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예. 이 인성 이거. 인성 호소. 모르겠어 진짜. 네. 뭐 라면 국물 안 부어놓고. 진짜 살인마야 거의 멘트는. 저것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 걸 이렇게 누른 거야. 저게 참은 거야. 아, 참은 거야. 사실. 우리 야생팀이 살짝 놀릴만한 그런 것들도 만들고 갔어. 그치, 의자를 내가 덱스한테 이것도 찢어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찢은 의자를 세팅해 놓고 갔어. 그거를 앉은 사람이 접니다. 진짜로? 내가 앉아서 떨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졌어. 방송에 안 나왔거든. 그래서 더 화가 나 있는 거야. 아 진짜로. 그리고 의자 옆에 막 나무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거의 왕좌처럼 꾸며놨거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택에 나올 때 막 상한 우유 뿌리고 나오지 않았잖아. 침대에다가. 그치? 막 침대 찢어놓고 나오지 않았잖아. 침도 안 뱉고 나왔거든. 그래 저기 다 찢어놓고 저렇게 나왔길래 불태울까까지 했어. 다 같이 모여서 캠프파이어처럼. 여태까지 이런 컨디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승진이 형이 열심히 해줬어, 저때. 아 근데 텐트 안에 승진이 형이 들어가긴 했어? 응. 잘 구겨서 들어가시던데. 구겨서 들어가셨어? 네, 약간 그런 거 있지. 응애 모드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구부리고 신생아 포즈로. 그리고 너네가 그 음식을 버리고 갔잖아. 사실은 그거가 너네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우리 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아 이해했어. 야 이 도둑놈들아. 예. 와 이게 되네. 아 우리도 감자 먹고 저기도 감자 먹고. 아 맛있다. 손님이 없어도 되네. 감자 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아니죠 누님. 그래서 뭔가 밖에서 먹는 감자가 이렇게 맛있다니 라고 좀 감동했다. 아니 왜 안 드세요 누님이. 아 질리고요. 다신 보기 싫고요. 이게 동시에 막 느껴졌었던 것 같아. 어 모았다.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팀 대결입니다.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불청객들 쫓아내고 또 저녁 먹고 자고 술 먹고 그러잖아. 에휴 도둑놈들. 정복자들이죠. 도둑놈들. 도둑놈들. 패배자들 오셨다. 아유 도둑놈들. 아주 통풍 잘되게 만들어주고 가셨네요. 인성 잘 봤습니다. 아, 인비가 목포에 우유 뿌리고. 신거 맞나? 진짜? 목포에 우유 뿌려. 뭐라 이거 봐. 잘 쓰고 있어. 쓰고 있구나 그래도. 넋을 펴줘. 근데 재밌나? 화났다 화났다. 나이를 똥꼬로 쳐드셨나? 나는 그래도 피해게임 참가자들이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한 발언이죠? 가. 이거 진호 형한테 한 거 아니야? 나이를 똥. 다. 어. 저 얼굴 겁나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 톡주가리 날려버려. 다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초반에 숫자 낮은 걸로 동률 만들고 1대1 만들고. 아니야 진영 우리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그 낮은 숫자들 우리가 쭈르륵 먹으면은 11하고 저 마음에 안 들어. 아 씨 나랑 생각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헛똑똑이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순하게 산을 쳐야지. 아니 사람 심리 파악해서 게임 푸는 방법을. 아 사람 잠깐만요. 사람 심리 파악이라는 말을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혹시? 윤비의 심리를 파악을 하셨나요? 아 그거는 심리가 아니고 의리였고요. 아 심리가 아니라 의리였고요. 난 그저 미끼로 선택한 거다. 저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당했지만 저는 저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왜냐면 윤비는 저한테 의리를 해놓고 자기의 가치를 버린 거고. 하지만 윤비에겐 또 야생심과의 의리가 있잖아.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과 윤비의 의리보다는. 네, 그럼요. 그만큼 또 윤비를 또 깊게 믿었네. 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진영이도 완전히 초반에 승기를 잡자 이거였네. 근데 왜 더 그러면 얘기를 여기서 더 안 한 거야, 너가? 아, 왜냐면 어쨌든 리더처럼 사람들이 나를 대해줬는데 내 전날 어쨌든 실수를 해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뭔가 활약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내가 저기서 의견을 더 내면 뭔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부러져 버릴 것 같아서 그걸 좀 지켜야 되겠다고. 아니 그래. 그럼 그 저 진영이가 저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다른 팀원들은 동의를 했어? 아 동의했어. 승주 형도? 그래 맞아. 막 넉스처럼 다 1-1-1-2 낼 거니까 우린 그러면 애매하게 3-4? 막 2-3 이걸로 잡자 해서
나 같아도 작은 수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 2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난 1, 1, 1, 2 이렇게 됐어. 1, 1 아니면 1, 2 내는 게 나도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넘버 데이지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팀의 승리입니다. 무섭다 제발.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1-1이랑 사실 제가 진 거네. 싸우기가 사실은 지금 상황 쉽지가 않아서 아마 한 판은 이기고 한 판은 져서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형님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형님이 되니까 파이팅! 파이팅! 각 팀의 4라운드 플레이어는 게임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은 경기 합시다. 블록을 섞어주십시오. 나 뭐 이렇게 못 가긴 형 같냐? 과감한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길래 과감한 플레이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할 지금이다. 아, 야, 나 이때부터는 심리전이고 나발이고가 없었어. 그냥 너 진짜 그냥 1, 2 버리고 싶었구나. 어. 아, 내가 이거 무조건 낮은 수를 던져야 되겠다. 거의 집착 수준이었어. 그냥 제발 살아줘 1, 2. 거의 넙스 공략이야. 압도적으로 블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기 바람 얄미워. 그래서 어? 이득이다. 내부팀 완패. 11, 외부팀 3. 내부팀 승리입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흔들렸어. 멘탈이. 왜냐면 승점을 챙겼어도 너무 차이나는 패를 교환해서 이거 점점 위협적인 패가 많아지니까 상대방 손에 우리는 적어지고. 그래서 뭐네? 흔들리지 말자. 이럴 때 흔들리면 오히려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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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실수로 이어진다. 근데 나는 이때 조금 잘못 읽었었던 것 같아. 너네가 7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저버립니다. 아니 나는 넉스 성향상 1, 2 빨리 떨고자 떨고자 막 지금 막 노래를 부르다 1, 2 냈잖아. 당연히 그 다음에도 그럼 3, 4 떨굴 생각은 안 했어? 3, 4 떨굴 생각도 했는데 저쪽이 흔들릴 거다. 저쪽이 이제 버리겠다. 약간 이 생각이 있었고 만약에 안 버리더라도 7을 절대 안 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막판 한 방을 위해서 쟤네가 안 태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진호 형이 심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이제 계속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나는 옆에서 사실 계산기처럼 경우의 수를 계속 그냥 적어서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진호 형이랑 공유하면은 진호 형이 아 이런 상황이 뭐가 더 유리한데 내 생각에 상대 심리는 어떻게 될까 해서 그걸 더 붙인 거야 서로. 상대가 이거 내면 이렇게 내고 상대가 뭐 우리 예상대로 가면 흔들리지 말고 해라. 근데 두 번째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게 했으면 뭐 두 번째는 변형해서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아예 플랜을 여러 개를 짜서 줬거든 항상.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이때 그래서 되게 많이 흔들린 게 7호가 사실 우리 원래 플랜이었어. 아... 이게 오히려 내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한 게 내가 흔들려서 내 의미대로 작게 내고 싶었던 거야 약간. 아 근데 우리가 원래 따졌던 경우의 수랑 내가 봤던 확률이랑 진호 형이 말한 심리 이런 걸 다 봤을 때 어쨌든 계획대로 하는 게 저 상황에서 7을 태우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진짜. 저는 쉽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크게 이겼는데 지금 또 높은 거 너한테 줬는데 네가 3자 썼으면 그때는 또 게임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나도 쟤는 7을 태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5, 6을 던졌는데 이게 5, 7을 7호를 7을 쓴다고? 약간 나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나 진짜 두근두근하면서 진짜 이거 지면은 역적. 그치. 이 역전도 돼 심지어. 상황이 역전되고 라인까지 되네. 역적이 되고 역전도 되고. 블록 공개하겠습니다. 걔네 3, 4 내면 진짜 미친놈들이야. 아니 왜냐면 승점이 5대 3인데 당연히 큰 패 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3, 4 안 내겠지 했어. 네 제발 3, 4 내달라 그랬어. 저기 왜냐면 너네가 5대 3이잖아. 점수가 2포인트가 높단 말이야. 맞아. 너네 입장에서 똥패 버릴 가능성이 나는 높은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라운드만 더 이겨도 무승부인데 어떻게 약한 걸 내? 이 똥 처리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어떤 타이밍에 던질지를 좀 알면 좋은데 던지면 2, 3 던질 것 같아요. 2랑 다른 거 절대 붙일 리는 없고 무조건 2랑 3을 던지는데 이걸 첫 번째 던지냐 두 번째 던지냐 문제인데 그걸 고민할 때 네가 첫 번째 무조건 3, 4야. 그렇구만 4, 3을 앞에 가는 게 맞죠. 그래 그렇게 가. 출구 씨, 절 하시죠. 선생님, 3, 4 미친놈. 미친놈에. 두 번 했네요, 실수로. 두 번 했다고? 실수로 두 번 했네요. 절하러 가야겠다. 근데 이 게임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잘하면 이길 수 있고, 못하면 무승부를 할 수 있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블록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열어.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썰렸어서. 이 라운드에서 무승부가 나온 순간 다음 라운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을 쭉 해서 나왔던 값이 4, 6인데 갑자기 4, 7을 하는 게 맞을까? 계속 저는 진영이라면 우리가 뭘 낼 거라고 생각할까? 순간 4, 7을 그 이제 진영이 처음에 6, 4 얘기하시다가 내가 중간에 형님 4, 7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했는데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7, 6과 6, 4 사이 막 고민을 하다가 6, 4로 가자 했는데 나는 처음에 내가 7, 4, 7 말해놓고 내 나 때문에 이게 꼬일까봐 빠져있었는데 진영이 진짜 마지막에 이게 감인지 뭔지 몰라도 직전에 말하더라고 올라와 주십시오 플레이어들 올라와 주십시오 할 때 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아, 야 가자 4, 7 가자 그냥 감인가봐 진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어? 7, 4, 7, 4, 7, 4 아니 근데 이 리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팀전에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안 어울릴 것 같거든? 나랑 팀전 해본 적 없잖아 너네 팀전 해봤잖아요 저는 언제 해봤어? 3화 때 아 서칠구처럼 되고 싶어요 때 이상한 팀이었지 그거 아 나 가만히 있었잖아 시킨 대로 했잖아 맞아 진짜 가만히 나는 팀전 하면 그래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의견을 내고 안 맡기면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건 또 의외네 아니, 애초에 거기서 협의를 하지 그게 협의가 끝난 다음에 나는 따라간 거 왔어? 내가 많이는 못 들고 왔어 과자도 쟤네가 다 없애봤고 야 나는 여기 들어올 생각 못할 줄 알고 여기 나갈 수 있긴 한데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아 나갈 수 있어? 아니 나는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나잖아 뭐야 이거 너라고? 어 나잖아 얘 뭐지? 컨셉이지 않을까요? 컨셉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왜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왜 제작진분들한 앞에서는 그렇게 미친 척을 안 하신 거예요? 후환이 두려워. 아 후환이 두려워서 편집이 두려워서. 강아지 편집으로 혼나면 안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저기서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찾아온 게 넉스밖에 없었어? 너네 팀. 아 우리는 근데 아침에 새벽에 갔었잖아. 어. 새벽에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게임 할 때 게임 할 때 찾아온 것도 없어. 어 넉스만 왔어. 그렇지. 내가 미안해가지고. 되게 반가웠겠네. 안 반가웠어 일부. 안 반가웠나? 어. 안 반가운 처절한 거 아니야? 반가워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저 정도가 반가운 거야? 저 정도 뭐 거의 뭐 다 야생으로 떠나고 나서 한번 보러 갔었어. 근데 이게 보러 가기 전에 윤비한테 얘기를 했는데 윤비가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거야 유리사를. 어. 근데 왔잖아. 절대 유리사를 보러 가지 마.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왜 그랬더니 가면은 너 머리 이상해질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자는 지만 확인해야지 보러 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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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에 혼자 왔다. 처음에 혼자 갔어. 혼자 갔는데 유리사가 안 자고 있길래 아 너 안 자면은 내 그 다른 야생 그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야생팀 다 데리고 왔는데 야생팀 애들도 딱 한마디씩만 물어봤어. 각자 질문을. 각자가 궁금한 거 한마디씩 물어보고. 내가 나 투표했어 이러길래 덱스가 갑자기 아니 왜 자기 자신을 뽑았어요? 근데 글쎄 막 이러면서 얘가 막 되게 말을 또 이상하게 하는 거야. 다들 거기서 그냥 아 윤비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나가 진짜 정확히 한 거 네 마디 섞었어 애초에 이런 모습부터가 아니야 저기 들어가면 다 저렇게 돼 이건 뭐야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야 너 꼈으면 어떡하려고 어? 안 껴 나 염체동물이 야 이건 진짜 뭐 고양이냐? 고양이들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고생이다 아이고 씻으러 갑니다 이제 나간 이유가 그거야? 네 와 샤워까지 해? 오, 샤워 시원하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내부팀 모든 플레이어에게는 개인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이 지급됩니다. 팀원 중 한 명을 탈락 후보로 선정해야 합니다. 데스매치를 치르게 되고 게임의 패자가 최종 탈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게임에 기여도를 치면은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왜? 그러니까 누나가 그만해 그만. 저는 누나를 탈락 후보로 꼽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생겼어? 갑자기 또 미나 누나야? 이거는 어떤 막.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과 저 정도면 좋아하는 거야 싶은 개인적인 인생 저 정도면 좋아하는 거야 아직 5화야 그래도 포기는 안 했어 한 번도 맞아 누나 게임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야 저거는 미리 시작을 했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보통은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아 난 이걸 해야 돼야 이거는 라면 먹고 갈래요. 예, 이제 다음 멘트가 이거다. 게임 더 할래요? 나 우리 게임 더 할래요? 요걸 먼저 잡고 아 난 스윗해지겠어. 난 살짝 심쿵했어. 뭐야. 투표 결과 데스매치를 하게 된 플레이어는 현성. 아니 나 사실은 그 진팀을 맞춰서 추가 투표권을 받았거든? 잠깐 저거 뭐죠? 저거 뭐죠? 지금 그쵸? 그건 명백히 유대관계도 있고 훨씬 좋다고 보거든? 둘 중에 돌아올 확률이 높은 사람 성주야. 그쵸. 그니까 미나 언니보다는 아 뭐들 하시네 진짜 수 있다는 거 좀 더 아 맞아 확률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니나 누나는 가면은 100% 유리사한테 지는데 니나 누나보다 성주 형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어쨌든 지능 캐니까 브레인이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니나누나를 굉장히 능력치를 낮게 봤구나. 아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돌아와도 약간 환영 못 받았을 것 같은데. 한 명씩 목 땄을 것 같아. 출구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 성주 형 이겨라. 이겨라. 아 그래서 저때 내가 그 뽑아가지고 추가 투표권을 받았거든? 근데 나는 사실 왔으면 좋겠는 사람은 없었고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 유일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어. 니나 누나? 아니 성주. 성주야. 내가 1화에서도 얘기하는데 나는 현성주랑 이진영 씨를 1등 후보로 꼽고 있다 이런단 말이야. 사실 내가 성주 오빠를 경제를 엄청 많이 했어. 성인이라서 찾은 거지. 보면은 막 절대 막 너 막 배신자를 안 알려줄 거야. 아, 이거 약간 맞아. 입딜이거든. 막 아, 멘탈 공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엄청 그래서. 그 유일하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성주 오빠였어. 그래서 나는 그 투표권을 안 썼어. 이게 안 오는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의 데스매치 후보 현성준이다. 아, 진다. 약간 이러고 있었어. 흔적을 만났네. 데스매치 상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자신감 몇 프로였어? 저는 오늘 지금 한 50%? 자신감 이길 거라는 확신. 난 40%? 와 이거 멘트 살벌한 거 봐. 오늘의 데스매치는 시크릿 다이스입니다. 오늘 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상대편은 다 이해를 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적응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지금. 와 룰 이해를 너무 바로 하는구나 그냥. 아니 저게 성주 오빠가 몰라 나는 저거를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게임을 하셨어. 근데 정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고 내가 그냥 처발렸어 일방적으로. 그것도 심리전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이게 포커페이스? 약간 이것이 아, 다 페이크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심리전이니까 좀 당황을 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오 하겠습니다. 오, 한 개 고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고민할게요. 게임 전략을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위에 숫자 칸부터 세 칸이 차버리거든, 시작할 때? 거기서 나는 아, 이거는 좆됐구나. 여기서 게임 끝났다. 초반에 그렇게 생각 못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깨달은 거구나. 저기 세 칸 찼을 때 와, 이거 내가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 이거.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완전 망했죠, 상대는. 연속된 숫자나 2,3를 완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위를 느끼죠, 속으로. 아니 또 저 성주 오빠가 막 블러핑을 막 친 게 와 완벽하게 다 읽히네 뭐 이러는 거야.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주 형? 뭐지? 뱀이네 이 형도. 이제 참여자들이랑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배신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아 그래도 유리사 진짜 캐릭터 완전 좋겠다. 아 거기서 느꼈죠. 이것은 생존 서바이벌이구나. 출구님 간다. 아니, 야 잠깐. 이거에 할 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온갖 커뮤에서 아니 이거를 속는 애들이 병신 아니냐? 저걸 도대체 왜 속냐? 진짜 니네가 와봐. 야, 저기 여러분들이 와보세요. 나 이거 해줄 말이 있어. 병신인가 역시? 여러분들이 와보세요. 이거 낚일 수밖에 없고요. 해줄 말. 저도 궁금해요. 해줄 말 있어. 아니 이게 그 너 사라졌다 첫날 사라졌는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남자애들이 나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유리사가 의심이 된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냈어 이러니까 그냥 다 넘어간 거야. 야 천재 호소인. 천재 호소인. 되자. 실제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좋은 건 진짜 컨셉이 아니야. 그렇지 IQ는 높아. EQ가 딸려서 그래. 다음에는 진짜 상뱀으로 변신하겠어. 그걸 미리 얘기하면은 다 견제해가지고. 아니야.
코스프레 하고 오자. 코스프레 하고 와서 오빠 진짜 저 빼고 하실 거예요? 저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잘.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돼. 해야 될 것 같아. 저 제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도 안 믿겨. 진짜 하나도 안 믿겨. 안 믿긴다고? 벌써 아, 불쌍하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는 5화 리뷰는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6화 리뷰로 다시 돌아옵시다. 6화.